초고층 빌딩이 밀집한 마린시티 한가운데 자리 잡은 공터. 입지 좋은 금싸라기 땅이지만 지구단위 계획상 건축 용도가 제한돼 아직까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땅 소유주인 민간 사업자가 해운대구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돈 안 되는 상업시설 대신 주상복합 같은 돈 되는 거주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바꿔달란 겁니다. 현재는 땅이 이렇게 나대지 상태인데요.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될 경우 바로 건너편 아파트의 5배 정도 높이의 건축물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업자는 지난 2018년에도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주상복합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해운대구청의 불가방침으로 스스로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청장이 교체되자 건축 가능한 세대수를 더 늘려서 용도 변경을 또다시 제안한 겁니다. 특징적으로 보이는 거는 시 용도는 공동주택을 허용하지 않는 용도 구분인데 이 용도는 용도 공동주택이 가능한 번호입니다. 초고층 빌딩 건설이 추진되자 인근 주민들도 다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조권, 조망권 침해, 교육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산권이 엄청나게 피해보기 때문에 업체에게 돈벌이를 시켜줄 용도변경 신청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우리 아파트 주민의 의견입니다. 해운대구는 절차대로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친 뒤 주민 의견 청취에 나설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해운대 우동 마린시티 내 공터에 추진 중이던 초고층 주거시설 건립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해운대구는 마린시티 내 미개발지를 소유한 사업자가 지난 7월 제출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 제안을 철회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고 구청은 검토 끝에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지의 초고층 주거시설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비대위를 결성하는 등 반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해운대구 우동 18,000여 제곱미터 땅입니다. 장기 미개발 부지로 마린시티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으로 불립니다. 최근 이곳에 73층 높이 초고층 노인복지시설 2개 동을 세우는 계획이 부산시에 접수됐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지난해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다 주민 반대에 특혜 논란까지 일자 사업을 접었다가 이후 1년 만에 고급 실버타운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곳은 개발 예정 부지입니다. 여기에서 걸어서 2분 남짓 되는 곳에 초등학교가 있고 인근에 아파트도 많아서 평소 학생들의 통행이 잦습니다. 학부모 80여 명은 부산교육청 앞에 찾아가 사업 전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학교 일조권 침해는 물론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든 실버타운이든 학교 주변 초대형 공사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관광권 침해 및 대형 공사 트럭들의 빈번한 출몰로 인해 교육 안전사고와 낙하물 사고의 위험에 무방비 노출될 것입니다. 부산시는 절차대로 교통 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인 실버타운의 경우 현재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없어 아파트보다 건립 절차가 훨씬 간단합니다. 이번 달 7월 14일 날 건축위원회 심의가 제출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도서를 검토를 하고 심의 안건을 상정해서 이제 검토해 나갈. 사업자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지만 학부모들은 주민들과 또 한 번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진명입니다. 해운대 마린시티에 추진 중인 73층 높이 초고층 실버타운 건립 사업. 인근 해원초등학교와 불과 30m 떨어져 있어 학부모들 항의 시위가 열리는 등 논란은 계속돼 왔습니다. 건강하게 키울 환경을 제공하라. 오늘 부산시는 사실상 인허가 마지막 단계인 사전재난 영향평가에서 해당 건설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습니다. 침수 등 재난안전 관련 추가적인 구조 보완을 하라는 겁니다.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조건부로 조금 보완을 전제로 해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번 심의로 73층 높이의 실버타운 2개 동과 더불어 바로 옆에 51층 규모의 상업시설 2개 동까지 건설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주민 반발은 여전합니다. 학교 일조권과 학습권 침해는 물론 공사기간 동안 아이들 안전마저 위협받는다는 겁니다.
학교가 바로 앞인데 이 공사하는 기간 동안 분진과 소음과 또 안전사고의 위험에 바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실버타운이 지금 허가가 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부산시는 단서로 대건 조건이 충족되면 향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고 시행사 측은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안전하게 짓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강한 만큼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해운대 마린시티 홈플러스 부지에 51층 높이 초고층 건물 건축 허가가 승인되면서 주민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해운대 우동 33만 4천 제곱미터에 지하 8층, 지상 최고 51층 높이 건물 2개동 건축과 관련해 재난안전 관련 구조 보완 등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 절차를 거쳐서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